죄송해요. 한참 떠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카메라가 꺼졌었더라고요. 그 뭐지? 재난 문자가 오면은 이게 휴대폰이 가끔 그렇게 꺼져요. 죄송해요. 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장년층 연기에서 이 사람이 협잡꾼으로서 로빈후드를 만났을 때의 변화. 요렇게. 그러니까, 최면술사인 것처럼 점잖게 분위기 있게 하다가 사기꾼의 면모를 보여줄 때, 그 다음에 또 협잡꾼으로서 로빈후드한테, 아, 야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 말할 때, 요렇게 세번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연기력이 굉장히 필요한 연기라는 것,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펙트럼이 넓을 거예요. 오다 가다 그냥 할 일도 없는데, 뭐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시험 볼수 있어? 하고 들어와서 궁금해서 보신 분. 또한 분은 정말로 뭐, 최종까지 늘 갔었는데, 안된 분.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이 영상 도움이 되는 걸?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쪽 끝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괜히 봤다 싶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영상 도입부에, 첫 번째 만든 영상 도입부에, 전혜비 씨 얘기를 했었죠. EBS 출신의 스타 성우입니다. 정말 예쁘고 다재다능해요.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쳤을 때, 뭐 이런 귀신같이 잘하는 애가 있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래요. 얘는 정말 되겠다. 그치만 그 친구가 바로 붙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아주 운 좋게 시작했는데 바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고, 대개는 정말로 재능이 넘치는데도 몇 년씩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를 합니다. 그럼 그들한테 가장 위험한 건 뭐다? 자기 자책.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감을 잃어가요. 그리고서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봐. 자꾸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처음보다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멀쩡한 걸 뜯어고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B를 SM 이수만이 몰라봤잖아요. 서태지도 첫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응? 뭐, 여러분, 뭐지? 미스터 트롯, 임영웅, 송가인, 이런 사람들 왜 미스터 트롯에서 유명해졌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못 알아봐줬으니까.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와요. 물론 훈련이 더 필요한 게 확실하다면 더 훈련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남들이 괜찮다는데, 자꾸 자신한테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그래서 위축될수록 연기는 줄어들어요. 이게 자신감, 자뻑정신으로 가야 하는 게이 세계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자, EBS는 다른 모든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공채 성우라는 거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박쥐 같은 존재를 뽑는 거예요. 하나는 엔터테이너, 딴따라를 뽑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지? 이 조직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벽돌 중에 하나,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녹아들어서 또 멀쩡하게 일하라 해. 근데 그두 가지는 양립하기가 어렵거든요. 튀지. 연기 잘하는 애들은 튀는 애들이 많아. 지주장이 강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거나, 너무 활달하거나. 근데 이런 애들이 적절히 섞여서 굴러가야지 이 방송국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조직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상을 입을 때도 제가 뭐 책에서 안소윤의 MC 되는 법이라는 제 책이, 제가 제책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에 관련된 거를 진짜 제가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의상 하나를 입을 때도 딱 떨어지는 정장 안 돼요. 그렇지. 콤비 정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도 뭐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가요? 안 돼. 아나운서도 아닌 것이 연예인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어디쯤을 여러분이 입어줘야 돼요. 너무 명품으로 빼입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최종 면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주고받는 대화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KBS 최종에서, 얘도 너무너무 잘하는 애인데 최종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너무너무 잘한 애가 최종에서 떨어졌을 땐 제가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봤고 너가 뭐라고 대답했냐고를 물어봐요. 확인해요. 왜 성우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돈 벌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또 누군가는 왜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 벌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해서 붙은 애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돈 벌고 싶어서요. 라는 대답은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이 얘가 그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코믹스럽고 재밌게 다가오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 친구는 합격을 했겠지만 대부분의 순간에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죠. 또 최근에 투니에서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 친구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2차에서 분명히 탑 오브 탑이었을 아이예요. 얘가 이 친구가 최종 이제 대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어요. 자기소개 때 모든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마술도 하고 자기가 쓸수 있는 외국어로도 연기를 하고 순박 자기소개를 멋들어지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완전 뻑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 중 하나가 너무 욕심이 많았지. 너무 장기자랑 준비해온 거다 없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 순진한 친구가 자기는 자기소개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거든. 그러니까 없는데요?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우리가 준비 온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대답을 해? 아, 얘는 조직 생활하기 어렵겠구나. 그 순간에는 뭐 여러분 뭐예요? 없어도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죠. 아, 있습니다. 시간 벌어놓고 뭘 하지? 머릿속으로 막 굴리다가 그냥 노래라도 한곡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사실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거는 자기소개 때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변변한 재주가 없는데 그냥 노래 한곡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을 없는데요. 너무나 나이브하게, 너무 순수하게 AI식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 떨어져요. 자, 그래서 면접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유머 감각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예전에 KBS 조원석 본부장이라는 이 세상에서 KBS, 아니, KBS, 전 세계에서 성우시험 심사위원을 가장 많이 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졌었던 그분의 증언. 그러니까 실력들이 다 그만그만한 애들이 최종에 오는데 누굴 뽑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재밌는 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다 녹아있는데요. 적절한 순간에 위트 있게, 뭐 이렇게 불화가 날 만한 순간도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진지한 상황인데 우스갯소리로 정돈시켜주는 재능? 혹은 다들 썰렁하고 우울할 때 한마디로 업시켜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꼭 개그맨 같은 재능이 필요할 게 없어요. 그냥 인성이 밝고 유쾌하면 돼요. 사실 면접시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모든 것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 정말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심사위원과의 합도 사실은 그날의 운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되 너무 진실해서 너무 AI스럽게 대답하지는 마셔라. 그 말씀 드리고요.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영상을 만들게 한 분이 저한테 자소서 첨삭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엄청 도발이죠. 일면식도 없는 성우 선생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내 자소서 좀 봐주세요. 그러고서는 보냈는데 첨삭을 해달라고 했는데 양이, 어머, 그냥, 하나, 이게 많잖아요. EBS가 무슨, 자기소개 성장과정도 써야 되고, 성격의 장단점도 써야 되고, 좌우명도 써야 되고, 입사, 지원 동기는 이거고, 입사 후에는 이렇게 하겠고,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걸 이 친구가 A안, B안, C안 해갖고, 저한테 무료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을 보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도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왜 나는 투니버스 KBS 다 떨어지고 이번 EBS 시험에 붙은 걸까? 잘못한 기차인 거죠. 나는 EBS가 꿈이 아니었지만 의외로 EBS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알수 없고요. 이렇게 미친 척하고 어떤 성우 선생한테 보냈더니 친절하게 답을 해주네.
이건 뭐 잘못한 기차라고 할건 없지만 아무튼 좋은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유튜브에서건 이메일에서건 옛날 책에 있던 이메일 주소는 지금 사라져서 못 써요. 저한테 어떤 형태로건 메일을 줘서 뭔가를 요청한 분한테 답을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 무슨 인터뷰 숙제 많아요. 그럼 뭐 인터뷰 해달라고 해도 서면으로건 전화로건 해주고. 근데 사실은 모르니까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배려심 때문에 못 내기도 하세요. 이런 방송 한번 하면 또막 와요. 내 소리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막 오는데,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냐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주말에 아무 일도 못 해요. 근데 띄엄띄엄 하다. 이거 다 지나갔다. 이럴 때는 하시면 답해 드려요. 어쨌든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그리고 거절 당하면 그만이잖아요. 이 여자가 내 메일 씹었네. 에이, 그래. 말면 되죠. 하지만 보내지도 않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낫겠죠. 자, 어쨌든 EBS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회사들이 공무원처럼 조직에 섞여서 일해줄 사람이면서 동시에 딴따라를 찾아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는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공무원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찾는다는 점을 아시고, 정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쓰시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어딘가에서 위트를 보여주는 건 상관없다. 다만,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나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역지사지가 필요해. 나 심사위원인데 얘가 너무 길게 썼어. 그럼 보면서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지원자가 수억 명인데 그걸 다 읽어야 되잖아. 아, 근데, 사실은 이런 시험은 소리에서 오케이 되네들 소리만 봐요. 소리부터 보고 소리를 듣는 바보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뭐 성장 과정이니 좌우명이니 이런 건 어떻게든 뭐 만들어서 쓰는데 내가 경력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 어려도 20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경력이 없겠어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뭐 발표회 때한 거라도 있겠죠. 아닐까요? 대학 동아리 때, 중고등학교 때 뭐라도 했었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살짝 포장을 하는 건 별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첫사랑의 남자친구한테 주었던 선물이 뭐냐면, 신앙송이었어요. 경음악 같은 거, 영화 음악 같은 거 뒤에다가 좋아하는 시를 낭송해서 줬어요. 때는 1984년. 그 당시에 그런 짓 하는 애가 별로 없었겠죠? 성우가 더 씨앗이 보이죠? 싹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특이한 짓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 짓.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쓰세요. 그게 경력이에요. 심사위원은 꼭 화려한 경력이 있고 어디서 뭐 수상한 적이 있고 그런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미팅에서 좋아하고 마음에 들게 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까 마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기를 듣고 내가 좋아서 서류를 봤더니 불성실하게 썼어. 경험도 없대. 그냥 무책임하게 없음. AI식 답변을 해놓은 거야. 경험 없음. 뭐 회사에서의 앞으로의 뭐 계획 없음. 모르겠음. 이러면 전화하기가 싫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걸라면 겁니다만.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도 예쁘게 썼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럼 역시 이 사람은 뭐 특별한 경력은 없지만 이렇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사에 꼭 오고 싶어서 이렇게 썼구나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험이 너무 임박해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거 뭐 자막도 좀 넣고 해서 예쁘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이 컴마한테 3박 4일이 걸려요. 그럼 바로 시험이 임박하겠죠. 그래서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올립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는 다 답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녹음하기 전까지 매일 심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날그날 내 악기 잘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손 씻기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열심히 쓰셔서 코로나에 걸려서 합격했는데 최종에 못 가는 이런 이상한 일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늘 자뻑하시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발음 같은 부분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발성 발음 호흡 그 발음 응급 처방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 매일매일 그거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비싼 돈 내고 녹음실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고, 저는 수다쟁이에요. 여기서 물러갈게요.